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탄핵 청원 85만, 정치권 소용돌이 커진다, 입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제가 아까 10시쯤에 확인한 바로 85만 명을 돌파 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늘어났겠죠. 분위기 상황을 보면은요, 아마 새벽 1~2시 서너 시쯤 되면은 90만 넘어갈 것 같아. 아마 이 방송 끝날 때쯤 되면은 90만 다 돼 간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내일 아침이 되면은 90만을 훌쩍 넘었다는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볼 건데, 내일 저녁 때쯤에는 100만 넘었다는 뉴스. 내일 저녁 때쯤에 100만 넘었다는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내일 재밌겠는데요? 국힘당 쪽에서 오바를 하면 할수록 이 탄핵 청원은 점점점 거세게 바람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분위기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0만 이상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당원 수만 해도 250만이라고 하니까 글쎄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여전히 지금도 보면은요, 지금 탄핵 청원에 대기하는 사람들 숫자가 아까 낮에 4만 명이더라고요. 지금은 좀 줄은 것 같은데 이 탄핵을 서명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 숫자도 꽤 많습니다. 지금은요, 탄핵을 하기 위해서 탄핵자가 몇 명, 서명한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그 숫자 확인을 위한 분들은 따로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안내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 확인을 위한 곳도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뒀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가십거리 정도가 아니라 일부에서 추진하는 뭐 그런 뭐 어떤 시민운동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소용돌이로 당당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어. 너도 나도 다 신경 써. 국힘당 애들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 애써 무시하지만, 한동훈 같은 새끼는 애써 무시하려고 난리를 떨지만, 네, 무시가 안 되는 거지. 그만큼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죠.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용산 쪽에서도 신경 안 쓰는 척 하지만 신경을 되게 곤두세우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청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참여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국회에 청원을 낸다? 야,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청원이 이게 국회 청원이 청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정식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냥 끝나는 게 아닌 거야. 청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정식 의제로 다뤄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 이제 정치권의 소용돌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소용돌이가 아니라 블랙홀이 될 거예요. 성남 민심이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바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화제로 단연 바로 이 탄핵 청원이 으뜸이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안 계시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뭐 아무래도 좀 몇 분이 안 계시죠. 6분 정도가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신데, 자, 대부분이 이 탄핵 청원 얘기를 안 한 분이 안 계세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분은 정청래 의원님이십니다. 정청래 의원은요,
그 특유의 이 비유적인 표현을 동원해 가면서 누가 듣더라도 야,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라는 말씀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일단 한번 보실까요? 예, 보면서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요, 가끔 가다가 참 주옥 같다 싶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늘엔 오물풍선 떠 있고, 바다엔 핵 오염수 흐르고, 저마다 누려야 할 권리가 오늘도 억압받는 곳. 뚜렷한 특권층이 있기에 갈수록 멍이 드는 국민들. 우리의 마음속의 분노가 끝없이 치밀어 오는 곳. 국회엔 탄핵청원 곧 100만 명. 접속 불가 대기자 1만 명. 윤석열 검찰 독재 속에서 권력의 사유화가 이루어지는 곳. 국민은 대통령 탄핵 외치고, 대통령은 총선 민심 짓밟고, 인권과 민주주의 끝없이 추락하는 곳. 디올백 해외 순방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죄 지어도 조사받지 않을 수 있고, 최혜병 수사외압 덮을 수도 있어. 처갓당 고속도로 변경도 할 수가 있어. 아, 검찰 독재, 아, 국정농단, 아, 영원토록 추방하리라. 아,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참혹합니다. 80년대, 아, 대한민국을 잠깐 가사를 바꿔봤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곧 100만 명을 돌파할 기세고 200만, 300만으로 이어질 기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도,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이태원 참사에 관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대통령 말 맞냐? 이게 나라냐? 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상상을 할수 있는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사건, 김건희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 동해 유전 개발 의혹 사건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윤석열 정권의 거짓과 위선을 똑똑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고, 국민의 귀를 가리고,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끝이 좋은 정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매는 장사 없다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과 정권의 한판 싸움에서 반드시 국민이 이길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합시다. 네, 이 정청래 의원 발언 잘 들으셨죠? 이야, 참. 네, 그 중에서 참 가슴에 콱 와닿는 것이 매는 장사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지금 버티고 있지만 매는 장사 없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고 또 싸우면 언제까지 지들이 버티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 매는 장사 없습니다. 윤석열도 글쎄 호수 뭐매 몽둥이가 안 되면 호수로라도 좁혀지 뭐. 예, 호수에는 약하지 않겠어요? 예, 호수로 패면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자, 매는 장사 없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자, 그리고요, 서영교 의원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서영교 의원님께서도 오늘 얘기가 상당히 참콕 와닿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서영교 의원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좀 긴데요. 이 서영교 의원의 발언 얘기는 이 국민청원에 대한 얘기가 아주 상세하면서도, 예,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상한 식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서영교 의원의 발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지금 일부 언론에서 하고 있는 약간 저주 섞인 이 주장들이 그닥 적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보시겠습니다. 자, 서영교 의원의 발언 일단 한번 보시고 다음 순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 드디어 국회에 국민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 해달라고 하는 국민의 청원입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청원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청원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청원 제도에 약 80만 명이 현재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여러분, 청원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청원을 하려면 우선 국회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사이트에 자기 아이들을 넣고 비밀번호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찬반도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국회 사이트에 자기 아이디도 넣고 비밀번호도 넣고 그리고 탄핵 창까지 이 청원 창까지 또 찾아 들어가야 되는 아주 복잡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감수하고 국민들이 청원 대열에 탄핵 입법 청원 대열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기 숫자는 1500명입니다. 대기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입니다. 그 장에 들어가서 하려고 해도 대기 인원이 1500명이니 1시간 30분 기다리십시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을 한다는 거죠. 청원이 그냥 종이에 서명하는 청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청원에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대의원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대의원이 150명이 모였습니다. 대의원분들 중에 청원 참여하신 분 있냐고 물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대의원들 거의 참여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더 늘어날지 모를 일입니다. 이것을 보고 대통령은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인가요?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소리나 띡띡 해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청원은 또 급증했는가? 청원한 분의 이야기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위기다. 그중에서도 최수근 상병 관련한 수사 외압이 최고의 절정이다. 그리고 대통령 김건희 등 가족들의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회고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더니 이 사고가 특정 세력들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의 이야기에 의하면 MBC, KBS, JTBC 등이 그쪽으로 아이들을 오게끔 유도하는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도 합니다. 대통령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왜 대통령이 그렇게 이상민을 지키려고 했는지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이 억울해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150명의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유가족은 평생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이상민의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아픔과 사망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수희 전 장관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상민 경질하자는 보고서를 냈더니 이상민 경질이 아니라 여의도 연구소 원장이 경질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게 대통령 맞습니까? 이렇게
그대로 둬야 합니까? 대통령은 이제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대통령의 말을 왜곡했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날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하세요.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하고 수습하세요. 이 과정에 원희룡 비대위 원희룡 국힘당 당대표 후보자가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폐륜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보세요. 그런 게 폐륜입니까? 김진표 의장은 정직하게 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냥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여기에 아부하고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이 이태원 참사를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고 최수근 상병의 죽음을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고 수사 외압하고 이런 게 국민에 대한 전체 폐륜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도 참 말씀 조리 있게 잘 하시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윤석열 탄핵 청원이 국민 80만 명을 이미 돌파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접속 장애까지 오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의 이 극우 유튜브 이게 탄핵 청원에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서영교 의원의 발언 내용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분위기가 탄핵 청원에서 자연스럽게 윤석열의 그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사안인데 그 두 사안이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저 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저 자리에 더 이상 두지 못하겠다. 또는 국민적 참사, 국민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그 참사를 기껏 해야지 누군가가 저지른 음모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지 잘못은 모르고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저따구 자식을 우리가 더 이상 권좌에 놓아줄 수 없다라는 인식으로 국민들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태원 참사 대응에 실패한 그러면서도 이것을 누군가의 음모라고 몰아가려고 하는 저열한 윤석열의 사고방식, 극우 틀딱들의 사고방식에 매달려 있는 그들의 선동에 쉽사리, 아니 흔들리고 싶어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연결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더욱더 지금 사실 지금쯤 되면은 약간 이미 일주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살짝 이 분위기가 가라앉아야 정상인데요. 지금 주말을 고비로 해가지고 더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85만 명을 돌파했고요. 아까 제가 10시쯤에 확인해본 바로는 대기 인원이 3만 명 이상입니다. 대기 시간은 40분 정도 걸려요. 지금 같은 수준이면요. 조만간 90만 돌파도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청원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쪽 당 애들 이직들도 난리가 났어. 왜? 어떻게 난리가 났다고? 빨리 어떻게든 간에 요거 끌어 이 평가 절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나선다? 엄경영인 간에 이상한 새끼 하나 있다 그랬죠. 민주 진영인 척하면서 최병찬 이런 애들이랑 같이 또 이상한 헛소리 하나 있다 그랬죠. 얘는 뭐라고? 탄핵 청원이 늘어나는 건 오히려 보수 역결집을 가져온다. 이딴 소리를 하는 놈이 없나? 심지어 뭐 3년이 길다면 내각제하자는 헛소리가 없나? 윤석열 탄핵 청원에 동원된 개딸들이라서 갑자기 개딸 타령하는 애들이 없나? 바로 어떻게든 간에 지금 이 탄핵 청원을 깎아 내려보려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극우들이 또 준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뭐라고? 인기 투표에 불과하다.
이게 인기 투표냐? 인기 투표도 이렇게 안 좋은 인기 투표면은 겁을 좀 내야지. 인기 투표가 잘 나올 때 인기 투표이지. 안 나오면 인기 투표가 아니라 그때쯤 되면은 탄핵 투표야. 뭘 모르나 보네. 자, 이게 그 검찰의 사고방 검사식 사고방식인 거야. 어쨌거나 윤석열이 지지를 못 받고 인기가 없다라는 거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니야? 그러면 민주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인기 없는 대통령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인기만 없나? 쌍욕도 먹는 거 아닌가? 자, 폄훼를 하고 저주를 퍼부으면 퍼부을수록, 네. 이게 점점, 분위기는 점점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든 야든,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힘당이든 더 이상은 이 탄핵 투표를 그냥 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그냥 그저 그런 일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가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요, 아직 관망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 민주당은 관망 중이다. 약간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다. 라는 식의 기사가 나갑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조심하는 분위기라든지 약간 발을 빼려고 하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는 또 아니에요. 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중요한 동력이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정청래 의원의 말씀에서도 보이듯이 언제 해도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은 다 갖고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당장 뛰어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거리두기를 한다거나 주춤거린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발을 빼려고 한다? 이런 식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거죠. 즉, 지금 이 애완견들이 이 윤석열의 애완견들이 이 민주진보진영 우리 지지자들 시민들하고 민주당의 이 정치인들하고를 약간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주춤거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아직까지 관망 중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추진하는 이 탄핵 추진이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는 거다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서영교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서 보듯이 이 문제 절대 수수방관만 하고 있겠다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관망만 하고 있겠다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윤석열을 탄핵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가고 싶어 하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야. 근데 이거를 굳이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억지를 쓰고 있죠. 그건 어디까지나 걔네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지. 자, 아무튼 그럼 국힘당은 어떤 상황이냐? 국힘당은요, 애써 지금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절하하면서 별일 아니다. 뭐 한동훈 말 맞다나 이거 뭐 인기 투표다라고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탄핵이란 말을 지금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나오는 탄핵이란 말보다 국힘당에서 탄핵이란 말을 더 써요. 윤석열 탄핵? 우리는 지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윤석열 탄핵이란 말을 많이 쓰죠. 민주당에서 아직 윤석열 탄핵이란 말까지는 잘안 해. 그런데 윤석열 탄핵이란 말 지금 누가 더 많이 써? 예, 국힘당에서 더 많이 써. 지인들이 더 많이 쓰고 있어. 그만큼 뭐다? 쫄았어, 얘네들이. 국힘당 얘네들 지금 뭐 전당대회 앞두고 지들끼리 뭐 지금 그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들끼리 서로 막 공격을 해. 누가 당대표를 해야 되네? 누가 하는 게 맞네?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있어. 하지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 그러면서 딱 나오는 얘기가, 야, 누구가, 한동훈, 니는 말이야. 니가 당대표 되면은, 어? 윤석열 탄핵될 때 니 가만히 있을 거지. 윤석열 탄핵되면 니는 좋아할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나온다고. 서로 막 그러고 있어. 서로 막 물어 뜯고 있어. 예. 뭡니까? 겁은 지들이 더 먹고 있는 거지. 지금 분위기가 이대로 갔다가는 지들이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야. 사실 벌써 상황이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 자칫 얼마든지 탄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지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써 무시하려고 드는 거지.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상황이래. 즉, 달리 말하자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탄핵 청원은 어떻게 될 거냐? 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다? 예, 국회 법사위원회 회부가 됐습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와 똑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예, 법안과 똑같이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마 법안 심사 소위에서 심사를 거칠 것 같고요. 전체 회의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국정조사 혹은 청문회를 열 것인지, 이런 것도 하게 될 겁니다. 국정조사나 청문회 혹은 특검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절차를 거치게 돼요. 네. 우리는 이게 더 좋지. 사실 윤석열 탄핵 바로 가는 것도 괜찮지만,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거쳐가지고 낱낱이 밝혀내고 탄핵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국힘당에서 어쨌거나 우리 8표를 끌어내야 되니까 8표를 끌어내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을 가게 될 거예요. 이 과정을 사실 다 누가 하는 거야? 예, 정청래 의원이 하게 될 겁니다. 야, 든든하다, 그지? 이거 다 정청래가 할 거야. 진짜 든든하죠? 바로 이겁니다. 자, 저는 사실 한편으로 살짝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국힘당 애들 혹은 검찰 애들이 정청래 의원을 어떤 형태로든 공격하려고 들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에서 끌어내리려고 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뭐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뭐 또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청래를 방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정청래를 끌어내리려고 그럴 거야. 안 그러면은 지들은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 윤석열로서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 이 단계별로 정치적 파란과 충돌이 일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 내부에서 엄청난 역학구도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 그 가장 중심에 서게 될 정청래 의원,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의미를 갖겠습니까? 나중에 안 되면 분명히 검사 새끼들 정청래 의원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꾸밀지도 몰라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상한 소리가 나와도요, 우리는 끝까지 정청래를 믿고 밀어줘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분명히 이상한 거 갖고 올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를 마치 쓰레기처럼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정청래를 믿어야 돼. 의심스럽더라도 믿어야 돼. 끝까지 믿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검찰은 그 틈새를 파고들 겁니다. 조선일보 분명히 파고들 거예요.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직전에
이상한 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스님들 끌고 와가지고 정청래에 끌어내렸던 거 기억하세요? 예. 그런 거 또 끌고 나온다니까? 우리가 이제 막아줘야 됩니다. 그죠?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